자, 조금 쉬셨죠? 자, 보겠습니다. 57쪽이고 15번이에요. 자, 한국과의 인구가 다음과 같을 때 노령화 지수는 그랬네요. 그 노령화 지수 하면은 14세 인구 수분의 65세 인구. 네, 그게 이제 노령화 지수고. 그럼 14세, 그러니까 15세 미만이니까 1,500만 명 분의,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1,000만 명.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곱하면 67%가 나올 거예요. 답은 4번이고, 뭐 총부양비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죠. 총부양비 하면은 총부양비 5천만 명 분의, 5천만 명 분의 15,000명. 5천만 명 플러스 1,000만 명 하면 이게 총부양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요거로 구하는 겁니다. 답은 4번. 뭐 이런 거좀 쉬우니까. 그치. 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식품의 보존 방법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 자, 건조법 하면은 30% 아니죠. 몇 퍼센트? 15% 이하.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보툴린수 식중독은, 자, 육류, 어류, 그 가공품 등 단백질 식품이 주요 원, 여기서부터 틀렸네. 어류, 육류, 가공품 하면은 단백질 식품인 거는 살모넬라 쪽인 것 같고, 가열로 즉시 섭취하거나 급냉시키면 균의 증식을 억제, 아, 살모넬라가 맞네. 보툴린스가 아니라. 네, 세 번째, 염장법 하면은 10%죠. 50%는 당장법이죠. 그래서 틀린 거고, 포도상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원과 편도선염을 가진 사람이 음식 취급 금지. 네, 맞네요. 답은 4번. 자, 17번입니다. 자, 자료값에서 노년부양비 고르랍니다. 노년부양비 하면은 자,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그죠? 600 플러스 400 분의, 그다음에 노년부양비가 65세 이상이잖아. 그러면 80 플러스 30이네. 80 플러스 30 하면 되겠죠.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11%가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아요. 자, 18번입니다. 세균성 이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효과인 거. 자, 물 70도? 아니지. 이왕 끓이는 거 100도로 끓여서 먹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세균성 이질을 하면은 소화기계 감염병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100도고 소독액으로 온몸을 닦는다고? 좀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손을 자주 씻는 게 가장 좋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OF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의 감염병 같은 경우는 OF를 조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OF는 뭐 파리, 그다음에 손, 그다음에 플루이드 음료,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대변. 이걸 OF라고 하는 거고, 요 다섯 개를 조심하자. 그래서 손 씻기 이런 거 있습니다. 예방제 항생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답은 3번이고, 소독액을 온몸을 떠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답은 3번. 그러면요, 소독액으로 손을 닦는다. 뭐, 이거는 괜찮겠죠. 그치?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19번, 해양의 적조현상에 대한. 우리 적조현상 하면은, 뭐 있었어요? 자, 인이나 질소. 인이나 질소가 많은 아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 합성세제, 비료. 이런 애들을 많이 써. 그럼 여기에 있던 인이나 질소가 물속에 녹아지는 거죠. 물속에 녹아진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양이 많아지는 거를 우리는 부영양화라고 표현했고요. 이렇게 부영양화 상태에서 플랭크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플랭크톤이, 녹색의 플랭크톤이 많아지는 거를 우리 녹조현상, 또는 백색의 플랭크톤이 많아지는 거를 백조현상,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플랭크톤이 많아지면, 얘네가 식물성 플랭크톤이 많아지면 또 얘네가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산소량이 증가된다고 그러긴 해네. 근데 얘네들이 결국 죽고 얘네들 때문에 또 동물 플랭크톤도 많아지고 또 얘네들 좋아하는 또 다른 물고기도 많아지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다 먹어치워. 그래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증가됐다가 그다음에 기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